조정면과 가평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미디어 본부장 우리 덩치값하는 임가면 임광현 위원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포천 가평, 가평 포천 당협위원회 자문위원, 경기도 윤석열 캠프 경기도 조직단장을 맡고 있는 임광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 당협위원장님이야 당직자분들이 워낙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 임광현 특별히 드린 말씀은 앞서 훌륭한 말씀을 해주신 당직자분들에 중첩되지 않는 단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어떻습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 바보 아닙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 대통령감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윤석열 후보는 바보 맞습니다. 그는 바보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양심에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말씀이라면 그의 뜨거운 가슴을 국민에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훌륭한 바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보, 그런 윤석열은 어느 한순간 검찰 노선의 최고의 지위를 벗어던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국민 앞에 불려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가 바라는 공정한 세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가 바라는 슬기로운 대한민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 같이 협업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고통을 나누는 그런 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 바보 윤석열은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서울 집중연설에서 다급하긴 했나 모양입니다. 우리 기업인들과 우리 근로자들이 피와 땀으로 이겨낸 국고를 탕진할 50조 원을 무작위로 뿌린다고 공약하고 남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쌍면, 조정면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조정면의 상가에서도 문 닫힌 상가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사회주의적인 포퓰리즘적으로 소중한 국고를 터지기만 해서 대통령이 대분 못하겠습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 그에 비하면 전국에 순회하는 모든 연설에서 유튜브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의 올바른 정책과 그의 올바른 국가관과 그의 올바른 애민정책은 우리 모두 그를 청와대로 보내기 위해서 함께 손잡고 노력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가슴 뜨겁게 사랑하는 상면, 조정면 국민 여러분, 이재명 가평 공약을 보니 적극급터 10개의 불황이 가평구의 정책 공약이 적극검토입니다. 그는 뭐 인터뷰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의 새빨간 거짓말은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우리의 가평의 유원지 30년 역사에 남개발이라는 비명 아래 이재명은 거짓 선동과 거짓 약속으로 가평군의 기한 인프라를 한순간에 포크레인으로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가평
가평군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평군은 보수 동네입니다. 무조건 보수 동네면은 보수표를 찍습니까? 시대가 변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공약 남발하고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의 사람을 우리 가평군은 겪었습니다. 이 부분에 전국 제일, 전국 최고의 우리 당직자들과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한 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정면, 상면, 면인 여러분, 그리고 여기 추운 날씨에 뜨거운 정권 열차의 열망으로 서 계신 당직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한 발 나갑시다. 나의 가평군을 위하여, 나의 조국을 위하여, 나의 민족을 위하여, 대한민국 영원하라. 우리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